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보도를 이어갑니다.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측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죠. 왜 휴대전화가 바뀐 건지, 가족들이 모두 손 씨를 찾으러 새벽엔 왜 나갔는지, 신발은 왜 버렸는지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먼저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정민 씨의 친구와 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은 A4용지 17장 분량. 가장 먼저 여러 의혹 제기에도 침묵해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구 가족은 손 씨를 끝까지 챙기지 못한 데 대해 변명조차 하기 힘들었다며 아무리 억울해도 유족보다 힘들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도리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의 기억은 단편적인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옆으로 누워있던 느낌과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손 씨를 깨우려 했던 것만 기억하고 시간 순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행동 일부도 해명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떨어질 만큼 낡은 상태였고 토사물까지 묻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친구가 집에 돌아간 뒤 손 씨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새벽 시간 결례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건 친구가 충동적인 행동을 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측은 경찰이 다소 무리한 조사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면 조사와 프로파일러 면담 등 친구에 대한 조사만 6차례 이뤄졌고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와 자택 수색에도 응했다는 겁니다. 친구 측은 손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친구 측의 입장문을 접한 손정민 씨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작 궁금한 아들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자신들에게 쏟아진 의혹 해명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김지혁 기자가 손 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입장문을 본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친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없애는 데만 집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손 씨와 친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42분간의 행적이 중요한데 아무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그 시간대의 거를 얘기해주지 않는 한 기존에 술 먹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똑같은 거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나 지난 뒤에야 입장문이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또 아들이 실종 상태였을 때는 물론이고 숨진 채 발견된 뒤에도 친구 측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초래돼서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고 저는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사과한 적이 없어요.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손 씨 아버지는 제대로 밝혀지는 게 없을까 봐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불안하게 지켜봐야 되는 나는 불안하고 나는 희생자나 피해자에 가까운데. 경찰은 오늘도 손 씨가 실종됐던 장소를 중심으로 사라진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손정민 씨의 친구가 낸 입장문이 손 씨의 당일 행적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제 손 씨 네. 친구의 입장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네. 무엇보다 핵심은 손 씨가 사라진 걸로 추정되지만 행적은 비어있는 이 42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 42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지난달 24일이죠. 밤 늦게 만나 이렇게 술을 사는 모습이 찍힌 두 사람. 다음날 새벽 3시 38분엔 두 사람이 공원에 함께 있었단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는데 새벽 4시 20분쯤엔 돌연 이 혼자서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웠단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렇게 집으로 혼자 귀가하는 이 친구의 모습이 담긴 CCTV까지 나왔죠. 결국 이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열쇠, 두 사람을 다 봤단 목격자와 친구 혼자 있는 걸 봤단 목격자의 진술 사이 존재하는 이 42분의 시간차를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친구 측의 입장문에 이 42분간 있었던 일을 추정해볼 만한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까? 일단 근접한 시간대에 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새벽 3시 37분입니다.
친구가 부모와 통화한 구체적 내용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여기서 두 사람은 손정민 씨와 친구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단 이 목격자 진술과 상당히 비슷한 시각입니다. 1분 57초 정도 이루어진 통화에서 친구는 아버지에게 손 씨가 술에 취해서 깨우기가 힘들다고 말했고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잘 깨워서 집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내용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새벽 4시 27분쯤엔 친구의 엄마가 이 귀가하지 않는 손 씨의 친구 아들에게 통화를 시도했다는데요. 이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대는요. 친구 혼자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여서 깨웠다니 앞서 밝혔던 목격자 진술과 상당히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럼 42분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 손 씨 친구가 명확하게 뭘 했는지 설명한 건 없습니까? 사실 오늘 입장문에서 가장 그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42분간의 행적을 유추해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여서 이 단편적인 기억밖에 없단 취지의 내용들이 좀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그 17페이지 네. 그 입장문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17페이지에 담긴 내용, 이 42분이라는 시간 이후, 그러니까 새벽 4시 20분 이후부터 행적을 해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귀가한 이후 왜 손 씨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친구의 가족 셋이서만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냐 이 부분이 대표적인데요. 친구 측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이유도 밝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부모가 서로 새벽 시간에 전화하기엔 다소 어려운 사이라는 점. 또 손 씨만 방치하고 친구 혼자 집에 돌아온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 점 등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친구 측이다 보니까 이 친구 측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좀 줄을 이었죠. 그렇다 보니 구체적인 해명을 좀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핵심인 42분간의 행적 이후의 일들에 대한 해명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발을 버린 경위, 또 이 빈소에 조문을 늦게 간 이유, 또 여러 가지 이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뭐 가족 중에 유력 인사가 있다는 가족 설 등 이런 부분들이란 해명들 역시 이번 사건의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진위를 밝힐 핵심 시간대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해명을 했습니까? 이 손 씨 친구가 왜 이 손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건지. 사실 앵커가 말씀하신 이 뒤바뀐 휴대전화라는 부분이 이 42분간의 행적을 좀 밝히는데 주요 단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손 씨의 휴대전화를 친구가 어떻게 갖고 갔고 또 왜 갖고 갔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려 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억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도 좀 덧붙였는데요. 결국 실종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아 입장문을 내놓긴 했지만 손 씨 사망 경위를 밝히는 부분은 현재 목격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 발표가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